안녕하세요. 소영 팩토리 TV입니다. 맵시에는 조끼 패턴 그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판부터 그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그 준비물은 이렇게 직각자, 그 다음에 이런 자, 암홀자, 뭐 이렇게 그 방한자,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서는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맨 이제 이 선을 끝선을 중심으로요. 여기를 하나의 선 중심으로 여기에 그 직각으로 줄을 하나 그려주세요. 위에 첫 번째 시작하는 줄 여기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이 줄을 여기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통은요. 그 목둘레 하실 때한 3cm 정도 이렇게 떼시고요. 이렇게 띄고, 그리고 줄을 이렇게 좀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 끝으로부터 3cm, 그리고 여기 끝으로부터 한 11cm 정도를 떼고요. 또 줄을 하나 쭉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 정도. 예. 그리고 여기 끝으로부터 한 12cm 되는 지점에 줄을 하나 쭉 그려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끝으로부터 16cm 정도 되는 곳에 줄을 또 하나 쭉 그려주세요.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요 선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19cm 바로 거기를 하나의 직선을 그려주세요. 쭉 놓고 이렇게 먼저 그리신 다음에 먼저 목을 먼저 그릴게요. 목을 9.5 정도를 떼가지고요. 여기 그 처음부터 3cm 떨어진 그 점으로도 9.5를 떼가지고요. 위로 줄을 하나 긋고 밑으로도 9.5 되는 곳에 줄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그 사선을 하나 그리셔요. 그래서 요 사선의 길이를 재보셔가지고 요거를 3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3등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3등분 하셔서 요 선이 지나가게끔 이렇게 목선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보통 여기 뒷면을 한 3cm 정도는 그냥 직선으로 그냥 가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곡선자, 암홀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그 3등분 선 거기 지나가는 요 자리에 맞춰가지고요. 그림을 이렇게 자를 이렇게 대고 그리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만나게. 그래서 뒷목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그 여기 그 어깨 넓이를요, 지금 제가 M 사이즈, 그 중간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만약 M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한다면, 여기 글을 그 암호를 이제 그 조금씩 0.5씩 이렇게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기본 사이즈, M 사이즈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26cm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요 밑에도, 여기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그 내려와가지고, 요쪽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직선을 그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직선을 그렸는데, 그요 선에 26 되는 부분을 일단은 표시를 해주세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26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선을 하나 또쭉 그려주세요. 여기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임의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딱요26 하고요. 26에서 5.6cm를 내려오세요. 이렇게 5.6cm 내려오게끔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9.5 떨어진 그 부분 있죠. 9.5 떨어진 그 점과 여기에 5.6, 여기서부터 5.6 내려온 부분에 하나의 이렇게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요. 쭉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가 어깨 넓이를 요거는 좀 스타일리시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더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깨 넓이를 좀 넓히시면 되는데 또 요걸 좀 날씬하게 보이면서 맵시 있게 이제 그릴 거라서요. 여기를 그리실 때한 어깨를 8.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8.5. 그래서 여기 8.5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를 해주신 상태에서 지금 이 어깨에 이렇게 내려온 부분 있죠? 고기로부터 직각이 되는 부분에 일단은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쭉요그 마지막 8.5된그선 있죠. 거기서 줄을 쭉 그려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암홀의 길이를 22.5 정도 내려오는 그 선을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딱 여기까지를 암홀로 할게요. 여기까지는 22.5 되는 부분 표시하신 다음에 그22.5 표시했잖아요. 그선 거기랑 이렇게 그 암홀자를 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암홀선을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뒤에 이제 뒷목을요. 뒷목을 그릴 건데요. 여기에 그 어깨가 약간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살짝.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하지 마시고 한0.3 정도를 여기 끝에서 들어가 가지고요. 요 밑에로는 3cm를 내려가세요. 그래서 여기를 요 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요 정도를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에서 이제 그 8cm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8cm 내려간 그 점에서 그 전부터 여기 12cm 아까 내려간 데 있죠. 거기까지를 하시는데 거기를 약간 이제 그 등을 라운드 표시하기 위해서 0.5 정도로 안으로 들어간 선을 표시한 다음에요. 거기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곡선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와 여기를 조금 약간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도록요 살짝 라운드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살짝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16cm를 내려왔잖아요. 아까 표시한 그 선에서는 1.5 정도를 들어가세요. 1.5 정도를 이렇게 들어간 선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곡선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1.5cm 이렇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를 1.5cm 딱 들어가신 상태에서 요런 자를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요그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단을 그릴 거잖아요. 밑단을 그리실 때 여기를 그 30cm 여기 끝에로부터 여기 30cm 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30cm에서 직각으로요. 30cm 되는 부분에 그 줄을 하나 쭉 이렇게 하나 그 임시로 선을 하나 쭉 그려주세요. 그 상태에서요. 지금 그 옆선을 그 앞판하고 뒷판 전부 다한 33.5cm 정도를 제가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33.5cm 정도를 여기에 그이 직선 중에 만나는 선을 찾아주세요. 여기 끝 22.5cm 내려온 암홀 있죠. 그 부분에서 딱요그 직선 30cm에 그린 그 선에 33.5가 되는 선을 딱 잡으면 요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쭉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옆선을 그릴 건데요. 이 옆선은, 여기 암홀 끝에서부터 한10.5 정도 내려온, 10.5 정도 내려온 부분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앞쪽으로 한 1cm 정도 곡선을 표시할 건데요. 1cm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요 곡선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끝에 그 암홀 그렸던 그 선과 만나게끔 이렇게 줄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밑에도 아까 그 33.5 만나는 점 있죠. 거기까지의 하나의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라운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신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요, 이제 그 중간에 곡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은 이쪽 이제 끝에, 맨 끝에 선에서 1.5 들어갔잖아요. 1.5 들어간 선에서 한 11cm 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1.8 정도를 떼세요.
떼시고 이 1.8 뗀 선과 요그33.5 여기 만나는 선 있죠? 거기를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쭉 해주시면 돼요. 일자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요. 올라가셔서 그 뒷목점 있죠? 뒷목점에서 3cm 정도를 뗀 선, 이렇게 뗀 선을 표시해 주세요. 뒷목점서부터 여기까지 3cm 뗀 선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요. 한 다음에 아까 여기 그 3cm 내려오고 여기서 3cm 또 내려오고 여기 8cm 내려왔잖아요. 그 선에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렸잖아요. 그 선까지 10.8cm를 떨어지는 점을 그 선에서 8 정도 떨어지는 점을 표시를 해주세요. 10.8을 딱. 그래서 곡선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여기 3cm 띄고 여기 밑에 그 3cm 내려오고 여기 8cm 내려온 그 점에 10.8을 뗀 부분에 하나의 예쁜 곡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요. 요 곡선으로부터 줄을 하나 쭉 그려주시는데요. 여기 끝에서 1.5 떼고, 그 다음에 1.5에서 11cm 뗀 부분 있죠. 거기까지의 하나의 직선을 쭉 그려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직선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2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요 끝에서부터. 근데 그 중에 한 7.5까지는요. 그냥 그 직선으로 그냥 표시를 해주시고요. 거기서부터 한4.5 정도 내려간 그선 있죠. 거기가, 여기 8cm에서 여기 12cm 내려간 그점 0.5 뗀 거기 뒤에 가슴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0.5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곡선 0.5 들어간 점, 곡선을 이렇게 그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여기랑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로 쭉 내려와서 그 16cm 여기서 띄었잖아요. 그 선에 여기 밑으로 1.9cm를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또요 곡선자를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곡선을, 자연스럽게 곡선을 하나 이렇게 요 끝에 점과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밑에는 1.8을 뗐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1.5 떼고 여기서 11cm 떼고 여기에 1.8을 뗀점 있죠. 거기와 또 여기를 자연스럽게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전부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안쪽 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안쪽 선을 그릴 때는 여기 위에서 12cm 내려온 그 점은 똑같이 가세요. 거기까지는 가시고,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이렇게 벌려줘야지 여기 등이 이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8cm에서 12cm 떨어진 그점 있죠. 거기에서, 요 끝으로부터 여기 이렇게 직선 하나 그렸잖아요. 그 직선으로부터 1.2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요. 또 여기를, 곡선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곡선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요 선으로부터 8cm를 내려오세요. 8cm를 내려와가지고, 그 선에서, 그러니까 요선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 직선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직선으로부터 8cm가 내려온 그 점에서 1.5를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곡선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 그리고 요 선에서부터는 1.2를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선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라운드로.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가 전부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고, 여기 끝에는, 1.5 떼고 11cm 뗀그 지점에, 자를 이용해가지고요. 그 지점과 위에 1.2 뗐잖아요. 그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쉽게 설명드리느라고 그냥 이제 그 센치로 이 선을 기준으로 몇 센치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시면은 저하고 패턴을 똑같이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완성된 선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그한 판이고요, 뒷판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요 선이, 여기에서, 요렇게가 한 판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판을 이어가지고요, 뒷판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